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법에서 예,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도시의 꼭시의 나눔 상이죠.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예, 첫 번째 보니까 아, 지하층부터 나옵니다. 지하층 참 중요하죠. 자, 건물 지하층입니다. 건물 지하층이면 예, 지하층에 포함이 되어지면 일단 청소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해줍니다. 또 건물의 규모 제한하나 봐라 용적률. 요 용적률 산정할 때도 지하층은 또 제외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근데 지하층 또 이제 바닥면적 면적이 나온다. 면적이 나오고 지하층 또 옆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어떤 수익에 어떤 창출할 수 있다 합니다. 지하층에 설치 대상이 있는 건물은 한국에 없습니다. 없어. 하지만 설치할 때 조건이 있어요. 설치 기준 요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하층이 무엇이냐 하죠. 지하층 하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밑에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정쩡한 지하층이 보이죠. 반지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반지하, 반점 걸쳐 있다. 이죠. 이럴 때 지하냐, 지하냐 애매하다. 할 때 보시면 여기 해당 바닥면에서 해당 지표면까지의 평균해서 산정한 높이하고 해당 청고, 청높이와 비교를 딱 했을 때 요 부분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이죠. 주요 구조, 건축물의 주요한 구조부가 무엇이냐 참 잘 듭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내기 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지 주는 것이다 합니다. 내기에서 바보가 지 준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력벽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둥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바닥 포함됩니다. 보 포함됩니다. 지붕은요 지붕틀까지 붙여서 여기 포함됩니다. 건물의 주계단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중 한 번씩 비내력벽 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또 사회기둥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특히 이거 잘 뜨죠.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부분 시험 잘 뜹니다. 지붕틀 붙인다 하고요. 옥의 편한 계단들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자,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또 무엇이냐랍니다. 노후학지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에도 리모델링에 포함이 됩니다. 대수선. 자, 뿐아니고 면적의 일부에 정축하는 행위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또는 개축까지도 이 법은 여기에 포함을 하더라 해서 개축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1, 2, 3, 4, 5, 6분이죠. 보시면 건축주 공사를 이제 외부 업자한테 발주한다. 발주해서 일을 맡긴다. 또 이게 포함되어 주고 스스로 현장 관리인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설계자니까 어떤 자기의 책임으로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뿐 아니고 했을 때 하고 지도 자문을 한다. 되어 있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라 하면 자기의 책임으로서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 지도 감수하죠. 그래서 설계 도서대로 공사에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지도 확인 어떤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이죠. 관계 전문 기술자.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 해서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보세요. 설계와 또 어딥니까? 시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를 해서 일과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시공 참여가 아니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징표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조업자, 유통업자란 것은 누구냐 합니다. 이건요, 건축 자재입니다. 요 건축 자재를 이제 생산한다. 또 판매한다. 그래서 제조 유통하면 건축 자재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를 한다. 그래서 제조 유통업자라고 부른다 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도서란 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사용 도면, 공사용 도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죠, 이거.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시방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설계도서.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입니다. 부속건축물이 또 무엇이냐라 합니다. 부속건축물 하면요, 요 대지 안에 보시면 주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위해서 건물 속에 보시면 기계실, 전기실 등의 각종 어떤 부속용도, 부속용도의 어떤 쓰임새 부분들이 건물 내부에 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뭐 경비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것이 그 부속용도의 쓰임새가 요 대지 안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별도로 축조가 되어서 이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속입니다. 부속건축물이면 부속용도의 기계실, 전기실 등의 쓰임새가 있는데 이것들이 대지 안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설치되었다 할 때 이것이 부속건축물, 분리라는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부속구조물입니다.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환기구다. 환기구다. 어디야? 부속구조물이 무엇이냐? 환기구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딱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환기구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이 나옵니다.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도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아,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층수가 30층 이상이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이렇게 한 층을 볼 때 4m로 봅니다. 3m로 봐. 그러니까요. 3, 4, 12, 120m. 여기에 포함되어도 여기에 포함 걸립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이나 또는요.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고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 고층 건물 요 가운데에서 보니까 다시 또 초고층이 있더라. 또 준초고층에서 두 가지 어떤 또 건축물도 등장을 합니다. 해요. 다 같이 고층에 포함되는데 요 초고층은 또 무엇이냐? 더더욱이 높아서 층수가 50층 이상이 되면 여기 포함된다. 또는요 5, 4, 20에서 200m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할 겁니다. 준초고층은요, 고층 가운데에서 초고층이 아닌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준초고층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12번.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큰 규모의 건물인데요. 아, 다중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의미의 큰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되어. 그래서 보십시오. 첫 번째는 16층 이상 건물이면 모든 용도의 쓰임새가 다 여기 포함됩니다.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도도입니다. 보시면 15층까지 이하인 건물인데 요 건물 부분 쓰임새가 있겠죠. 있습니다. 중에서 보시면 자 15층 이하 건물인데 요쪽 부분만 쓴다 해서 요쪽 부분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냐 보니까 이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또 봅니다. 용도를 또 봐요. 그래서 보니까 문화 집회 시설 극장 또 종교 시설 교회 판매 시설 백화점 이마트들 그다음에 운수시설 또 숙박시설 그 다음에요 이것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료시설 가운데에서도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바로 종합병원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화집회시설 문 종교 종 판매 판 운수 운 숙박시설 종합병원에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이렇게 빠지면요 이것이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됐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문화집회 저기 동식물은 요것은 여기 제외한다랍니다. 자, 또 요건 판매 말고요 운수 중에서 보시면 이건 여객용 시설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숙박시설 관광 호텔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어떤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종판 운수 종합병원 빠지면 다중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종판 운수 혹시나 업무시설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해서 5천 이상이다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란 말입니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문종판 운수 종합병원 빠지면 다중이용 건축물들, 문종판 운수 업무를 가면 공개 공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 또 봅니다. 문종판 운석종합병이야. 문종판 운석종합병원이 말입니다. 5천이 안 되네. 5천이 안 돼. 역시 5천 제곱미터 미만인데 그런데 1000 제곱미터 이상은 된다랍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석종합병원이 5천 미만 1000 이상이 될 때 부를 때 보시면 요 건물을 가지고 준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봅니다. 문종판 운석종합병원이 5천 미만 1000 이상이 되어지면 이것은 준다중이용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또 추가합니다. 추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이것들은 또 상한선이 없죠. 상한선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용도를 딱 보니까요. 육체 노동하면 하면 위관장에 걸린다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6. 교육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이 천 이상이야. 그러면요, 상한선이 없이 전부 다 준다중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노동 유관장입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수종합병원이 5천 이상 다중, 5천 미만 천 이상 되면서 육노동 유관장 합쳐가지고 준다중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분류하는 방식이 또 위와 같이 잘 뜹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자, 특수구조의 건물, 특수구조. 특수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자, 기둥과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기둥 사이입니다. 이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20m 폭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건축물의 외벽에서 돌출물이 솟아나는데 이것이 3m 이상 튀어나오면서 끝에 보니까 지지하는 받침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특수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둥거리 20m, 돌출물 거리 3m 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용어적입니다. 용어적이고요. 자, 다음 책을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어떤 면적이나 면적을 한번 시험을 잘 뜨고 중요한 상이죠. 면적 봅니다. 면적. 그래서 용어적이도 한번 보고 시험이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적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온 것이 이제 각종 어떤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와요.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면적인데 첫 번째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자, 대지하면 건물 또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말합니다. 또 건물이 있는 땅을 말해요. 땅을 말합니다. 해요. 건물 지을 때는요, 건물 지을 때는 말입니다. 경사진 땅을 이렇게 지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멋져요, 뭐죠? 항상 수평을 조성해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 대지 넓이 면적은 무엇이냐면, 대지로 볼 이 토지에 대해서 수평에서 투영시키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 경사진 땅에 대해서는요, 이 빗면을 활용 못합니다. 못하고 수평에서 투영 뚫어가지고 저점상에서 쭉 펼쳐져 있는 이 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이 있어도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수평을 조성해서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니까 이것은 중복되지를 못합니다. 제일 저점상에 쭉 자른 단면적 바로 그것이 대지 면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수평에서 투영시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평 투영시키 면적. 투영 뚫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예, 제일 저점까지 딱 뚫어가지고 저점이 맞다는 이 부분 쭉 연결한 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해요. 그래서 경사진 땅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지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대해서 수평을 투영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이쪽에 딱 보니까 이쪽에 11m요. 이쪽에 딱 보니까 10m이다. 랍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요, 110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도했어요. 접도를 딱 하긴 했는데 너무 좁아버려요. 이쪽에 딱 폭이 이제 2m밖에 나오지 않는다랍니다. 사람들 도로 하면요, 하면 그 길이 최소한 사람과 차가 다 통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최소한 도로의 폭은요, 4m 폭 이상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4m가 무엇이냐 부를 때 최소한의 넓이, 소요 넓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넓이 이상 되는 길에 붙어야 됩니다. 현재는 2m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요 4를 맞춘다는 약속을 딱 해야 돼서 맞추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넓이 양쪽으로 2분의 1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요, 건축선이 뭐냐? 건축선. 여기 보시면, 건축선. 요 건축선이 무엇이냐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한계선. 대지에서 접도하는 요 선상에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만나, 한계선. 그래서 이게 선이 딱 꺼져버리면, 건물 지을 때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딱 못넘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지하려면 못하니까 처음부터 건축선과 요 도로 사이에 발생되어진 요쪽은 대지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나옵니다.
경우는 보시면 소유법이 미달, 소유법이 미달되어서 이와 같이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뿐 아니고 도로 모퉁이, 이 도로의 모퉁이에서도 나온다. 이건 곧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이 도로가 모퉁이에서도 선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견문을 또 못 치워요. 사이에. 못 치니까 빼붙다, 빼붙다. 그래서 이 소유법이 미달되어서 발생한 어떤 그 경우하고 도로 모퉁이에서 발생한 건축선 사이에는요, 요 사이는 전부 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철도나 뭐 공항 또 도로 등을 짓는 것이죠. 도시군 기반시설 설치할 그 땅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다. 랍니다. 그러면요, 이 학교 짓고 도로 짓고 할 땅입니다. 강제 수용입니다. 수용. 그래서 자기 땅 일부에 도로 부지다.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공사를 안 해도요, 요만치는 이제 앞으로 도로공사 할 것이니까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나의 토지 안에 일부가 있다. 그만치는 빼고 이제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제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 중요하고 제가 꼭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건축면적이 나오네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말고 이제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그러면 건축물의 면적. 건축면적. 이건 또 무엇이냐. 이게 또 언급을 딱 합니다. 건축물이 펼쳐 있는 가장 넓게 펼쳐 있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요건요. 자, 건물의 외벽 또는 외곽 기둥, 요것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적 면적, 이렇게 또 얘기를 딱 합니다. 이 말은요. 자, 건물을 위에서 수평을 투영해 본다. 수평을 투영해 봐요. 그럼 건물 높이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수평 투영하면 딱 건물이 이렇게만 딱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건축 면적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건물 딱 보시면 이런 건물도 있어요. 딱 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4층, 3층짜리 건물인데 자, 땅에 붙었으면 이게 땅에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해보면요. 건물이 요 땅에 붙은 벽은 사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요 전체가 건물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벽,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바로 이것이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건물이 1층, 2층 짜리 건물인데 요 제일 3층이 없어요. 없는데 요 지붕 때문에 건물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실 이것이 외벽인데 이건 벽도 아니죠. 지붕이야, 지붕. 지붕 때문에 벽처럼 위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기본 1m, 보통은 기본 1m 값을 1m를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1m를 탁탁 빼줘요. 빼준다. 2m 딱 빼준다. 1m를 빼주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한옥 건물이다. 한옥 건물. 또 요 전기차 자동차.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의 충전시설 지붕입니다. 지붕. 이때는요. 2m까지 빼주겠다랍니다. 그 다음에 축사 등은요. 축사. 가축 사육시설, 이것은요, 3m까지 빼준다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네 번째입니다. 저기 한옥이죠. 사찰, 전통 사찰 절 건물들은요, 4m까지 빼준다.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요, 위에서 딱 보면, 이 건물뿐 아니고, 각기 지하층 가는 쪽이고, 지하로 가는 출입구가 딱 보인다. 이것도 까맣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빼줍니다. 지하층 하면 요 지붕이 있든 없든 다 빼줍니다. 자, 또 건물 대지 안에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통로가 있는데 통로도 위에서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빼준다는 겁니다. 또 단지 건물 속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하면 이것도 다 빼준다라는 말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1번과 2번 또 3번 또 4번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보시면 건물이 1번 상인데요.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이다. 이건요. 테라스 딱 보이고 또 보시면 저기 장독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요 본 건물이 이곳인데 테라스 건물 1층 부분과 또 장독대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요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1m까지 이하이면 다 몽땅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또 창고 건물에서 물건 싣기 위한 트럭 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 차가 높다 보니까 이제 물건 싣기 위해서 좀 높게 올라갑니다. 이제 창고 건물에서 건물 물건 입출하기 위한 이 단은요 1.5m까지도 공제를 해준다. 이 말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십시오.
이같이 뺄 거를 다 빼고 더할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위에서 보니까 건물이 대지가 이만하게 딱 보인다랍니다. 딱 보니까 이쪽이 10m요 이쪽이 20m인 그 대지 속에 보니까 건물이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위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여. 이쪽에 한동이 딱 보이고 한동이 또 이렇게 딱 보인다랍니다. 보여. 그래서 101동 비동입니다. 이 101동 건물에 있는 이만치가 10m이고 이만치가 8m이다랍니다. 이 건물은요 이만치가 8m이고 이만치가 딱 보니까 5m랄 겁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 대지에서의 이 건물들 이 대지에서 있는 건물의 건폐율이 얼마냐 이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보시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 면적에 관한 비율이 바로 건폐율 대비다. 딱 보니까요 요금을 대지는 딱 보니까 8 곱하기 20이다 해서 200이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건축 보시면 요 101동 건물은 8 곱하기 10에서 80 플러스해서 101동 58 40이죠. 40 딱 더하기 딱 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합치니까 120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 대지에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 200분의 건축 면적 합계 120 곱하기 100%를 딱 하니까 이렇게 치우고 딱 치우니까 260이 60%짜리의 건폐율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와 건축 면적 아시면요 건폐율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라는 의미죠.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요 면적의 비율 건폐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가시면 바닥면적 이 나오네요. 바닥면적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바닥면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바닥면적은 또 무엇이냐 랍니다. 자 바닥면적이 더 중요하죠. 건물 각 층별도 바닥으로 밟고 있는 면적이다 랍니다. 그래서요 자 바닥면적하면 우선 건물의 각 층, 건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들의 어떤 벽 또는요 기둥들의 중심선 둘러싸여 있는 바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각 층이라면요 지표가 있다라면 각 층은 지하층 포함입니다. 지하층도 각 층에 포함돼요. 지하층 또 1층 또 2층, 3층이 있습니다. 있어요. 각 층별도 요 벽 사이가 있는 요것이 바로 지하층의 바닥 면적, 1층도 1층 사이가 1층의 바닥 면적, 2층도 이 사이가 2층의 바닥 면적, 3층도 이 사이가 3층의 바닥 면적. 각 층별로 요 벽 사이에 나오는 공간이 바로 층별로 바닥이다. 부릅니다. 또 일부라 것은 여기 301호의 벽 사이에 301호 면적, 302호의 요 벽 사이가 302호의 바닥 면적 따로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만약에 보니까요, 여기 지하층이 딱 보니까 200이야. 200이고, 1층은 또 200이다. 2층은 또 200. 302호가 100, 302호가 또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러면 지하층이 바닥 면적 200. 1층 200, 2층 200인데, 그 다음에 저기 3층은 합쳐서 200입니다. 이걸 다 합하죠. 합하면 200, 400, 600, 800이죠. 800. 이 한 건물에 요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800이다. 800. 이 800이 뭐냐 부를 때 우리가 연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건물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건물의 연면적이다. 건물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하면 연면적이 딱 나옵니다. 나야잉.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2번. 바닥 면적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런데 건물입니다. 건물하면 지붕이 필요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갖춘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표인데 이제 요 지붕이야. 지붕이 꼭 있습니다. 지붕이 딱 있네요.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지붕을 받치는 벽이 딱 있습니다. 요것도 건물에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주유소 건물들 이런 건물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건물 보시면 외부에 벽이 없어요. 외부에.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애매하죠. 이때는요, 지붕 끝에서 1m씩 후퇴한 선까지를 요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한다,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벽이 없대도 지붕 끝에서 1m까지 후퇴한 선까지가 이 건물의 바닥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입니다. 노대등. 자, 노대등 뜨면요, 바로 이것은 발코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발코니를. 갑니다.
자, 발코니죠. 건물의 외벽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로 활동 공간들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추락 방지 때문에 난간을, 샷이, 난간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또 그 위에 샷이 창문을 또 입니다. 창문이 펴죠. 요쪽은요, 난간이고, 또 샷이 창입니다. 샷이. 창문이지 이건 벽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외벽입니다. 그래서 요 건물 벽 밖에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 확장해서 거실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요 발코니는 벽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발코니 면적 이것은 어떻게 하시냐 나옵니다. 이때는요 가장 긴 벽에서 직선 거리로 1.5m까지를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면적들이 바닥에 나머지가 1.5m까지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 바닥 부분의 면적은요 여기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는 이쪽입니다. 이쪽 10m인데 이쪽이 2m입니다. 그러면요 1.5까지는 딱 빼줍니다. 1점을 넘는 요 사이에 0.5m겠죠. 여기까지가 1.5m, 그죠? 전체가 2m이지만 1.5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0.5는요, 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딱 돼요. 10 곱하기 0.5니까 555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벽의 접한 길에서 1.5m까지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는 바닥에 더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 3번상. 자, 그런데 이제 공제란 편이냐, 공제가 나와요. 자, 특히 보시면 건물 1층에 보시면 필로티 구조물들 외부 벽과 기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럴 때입니다. 이 필로티 부분이 딱 보입니다. 이것도 외부의 벽이나 기둥이 있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딱 나오죠. 근데 이쪽입니다. 자, 필로티 쓰임새 보니까 저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도 통로로 쓰고 있다 하면요. 전부 다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임새가 뭐냐? 모든 건물에서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쓰고 있으면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또 있습니다. 요 쓰임새를 묻지 않고, 요 해당 건물, 요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요 건물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요 공동주택 건물로서는 일체 필요치다 합니다. 그럼요, 일단은 쓰임새를 묻지 않고 다 몽땅 빼줍니다. 보통 건물은요, 이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주차장, 통로 등일 때 공제해둡니다. 그런데요, 요 쓰임새를 묻지 않고 요 건물 자체가 공동주택, 아파트 빌딩 공동주택이면 전부 다 공제, 이쪽은 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그것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건물마다 보시면 승강기실 탑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때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면적이 꽤 나오는데, 이것이 승강기 탑이다. 탑등이다. 그러면 전부 다 면적에서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2번에 있습니다. 자, 이번 또 이 건물 복청식 다라 건물 속에 보시면 이 다락이 이렇게 있는 거 있다 합니다.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다락. 이 다락입니다. 다락인데 다락일 때는요 높이가요 1.5m까지 이하이면요 이것도 다 공제를 해준다 합니다. 또 혹시나 경사진 지붕 밑에 있는 다락이 있다 합니다. 있답니다. 일단요, 요 높이가 1.8m까지 높일 때도 이것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상 보시면요. 공동주택 건물에 치상층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시설, 또 생활 피곤 시설들, 또 조경 시설들 다 공제된다. 이 공동주택 치상층이 있으면 건물 안이나 밖이나, 문제없이 여기 기계실, 전기실, 또 놀이터 시설, 또 생활 피곤, 그 다음에요. 저기 또 하나 조경 시설 다 공제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무상입니다. 건축물들 리모델링 할 때 외부에 마감 재료 덮어 씌웁니다. 이것도 다 공제해 주겠다 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요인으로 딱 보시고요. 요같이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한 다음에 한 건물을 다 합한 것이 뭐냐 부를 때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내가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한 다음에 몽땅 합한 것이 뭐냐 부를 때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 내용도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제 다시입니다. 용적률, 용적률 해서 용적률 계산, 용적률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이때 보시면 역시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가 땅 위에 쌓여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 보시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요 비율을 말해 그래서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다 원래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근데요 용적률 할 때 여기 연면적에서 또 추가로 또 공제하는 어떤 부분들이 또 네 가지가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중요해요. 그래서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 그때 또 빼준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지하층 면적들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요 용적률 할 때는 다 빼준다랍니다. 그래서요 또 있습니다. 자 부설 용도의 주차장 주차장 면적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다. 그래서 지상층에 있는 바로 부설 용도의 주차장 이것도 다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헌플러스 가시면 지상에 차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이죠. 안에는요 대피공간도 대피공간 그런데 요 대피할 공간 명칭이 뭐냐 부를 때 피난안전구역 그런데요 요 피난안전구역의 부분들 다 몽땅 공제됩니다. 그래서 초고층과 준초고층에 설치하는 바로 피난안전구역들도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뒀답니다. 자 또 보시면 자, 이면 초고층 아주 높은 건 11층, 11층 이상 건물입니다. 11층 이상이고 11층부터 거위에가 1만 이상이 될 때입니다. 이게 노예기요. 보시면 건물 11층 이상짜리 건물인데 11층 이상인데 11층부터 거위의 공간들 이걸 다 합한 것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 자, 건물이 평지붕이면은요, 이 건물 속에 보시면 헬리포터 장착장, 요것을 설치를 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경사진지붕은 설치를 못 합니다. 못 하는 대신 경사지붕 밑에 보시면 이 사이에 대피 공간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설치하는 대피 경사진지붕이어서 헬리포터 설치를 대체하는 요 시설,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적률 할 때 그때 제외된다. 이것이 바로 요, 경사진 어떤 지붕 밑에 있는 바로 대피 공간. 이것이 바로 용적률 할 때 제외된다. 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시고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고 싶으실게요. 문제 풀입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필로트이고, 또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대지도가 있습니다. 지하층 또 한 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지가 뭐냐? 뭡니까? 대지 면적이 보니까요. 역시 400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인데요. 얼마냐? 300이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로티 보니까 이것이, 이것이 한 200이 나왔다. 200이 딱 나와요. 또 1층, 그에 4개층이 딱 나옵니다. 이 처음부터 전부 다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할 겁니다. 예. 하고요. 이렇게 총 8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마다 100제곱미터 100 이렇게 갖춰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럴 때입니다.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에. 첫 번째입니다. 요 건물에. 첫 번째 보시면 이 건물의 용도, 건물의 종류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 건물의 층수는 또 몇 층입니까?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건물의 연면적은 또 얼마입니까? 또, 요 건물에 보시면, 저기, 현재,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또 알아볼 수가 있다. 합니다. 봐요. 일단입니다. 주택 건물이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죠. 우리가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는 보시면 무조건 5개 층 이상이 됩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 요 4개층이 딱 나왔다면요. 일단 단독에 보시면 단독은요. 다중주택과 또 다가구는 둘 다 보시면요. 3개층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단독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보시면 뭔가, 주택이 4개층이 딱 나왔답니다. 공동은 둘 다. 4개층 이하죠. 근데요, 그것이 뭐, 그, 뭡니까, 다 세대주택이나 또 연립주택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또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요것이 4개층까지이나 똑같이 간다. 차이점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보시면 다 100이야, 100. 100 하면 800이야, 800. 800이 딱 나, 800. 초과네. 그래서 이건요, 뭐냐, 그 말은 초과를 하니까
이것은 다 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랍니다. 자, 청소가 청소입니다. 청소. 일단 청소 지하철 청소 빠진다 합니다. 빠져요. 그런데요, 배웠습니다. 청소 필로티도 청소에 포함이 된다가 원칙이야. 그런데요, 요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일 때, 그렇죠? 1층에 하여튼 전부 다 필로티면 다 청소에 빼죠. 빼주니까 1, 2, 3, 4층 청소 4층으로 본 다음에 1층에 다 필로티니까 청소에서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건 금을 각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말해요. 근데요, 지하층 300에 포함됩니다. 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다 또 공제,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다 무조건 공제해준다 했습니다. 빼주고요. 그러면 300 받아서 여기 800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1100. 이제 이것은 1100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 용적률, 네 번째 용적률, 이건 또 얼마냐라고 하니까요. 용적률, 대지에서 건물이 쌓인, 대지에서 건축물이 쌓여있다. 쌓였다 해서 이건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지가 400이니까 400에 뿐에 요 1100에 다 오느냐 다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죠. 우리가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어도 용적률 할 때 보니까 이것들 제외한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딱 뜨죠. 그러니까요 용적률 할 때는 지하철은 다 빼고 있다 빼시면 이제 없는 게 필수적인 빠져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현재 800만 원이 있다 올라간다.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예, 건물이 이제 20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보셔야 이렇게 각종 건물의 규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쭉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